자, 이제 주택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지금까지 출제된 임대료 규제 문제는 한 문제 지문 하나 빼고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문 하나도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빈도수가 높다는 거죠. 빈도.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 규제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연간 평당 연간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아래에 규제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예전에 출제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 이러면은 틀린 거거든요. 이하라는 말은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시장 균형 가격으로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객관식의 특성상 가장 틀린 거 하나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분에 따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받아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 경제학 시험에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 다 틀린 지문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해야 되거든요. 더 맞고 덜 맞고 없이 논리의 문제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어쨌든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다음에 자 이랬을 때 이제 효과죠. 효과. 효과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기 장기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단기 장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기 장기를 대놓고 이렇게 묻지는 않고요. 일단 수요 공급으로 얘기해 놓고 그리고 단기 장기로 물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 장기를 묻는다는 거는 이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감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더 많이 감소하는 이게 이제 장기 효과, 장기적으로. 물론 수요도 비교적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변화가 크다 작다. 크다. 크다는 얘기는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렇게 물은 적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할수록.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적게 되면은 서로 이 적은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을 얹어줘야 돼요. 웃돈을. 그래서 웃돈을 얹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차이가 예를 들어 55다 하면은 요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표현을 그런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 그런 표현이 음성적 집을돈 음성적 거래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장을 암시장 그런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암시장이 암시장이 형성되고 음성적 거래가 되고 뭐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표현이 시험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게 공부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임대료 규제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물량이 줄어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물량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예, 이만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요. 그러면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돼요.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혼잡비가 증가하고요. 교통비가 증가하고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인데 이제 취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수직임이 되면은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물량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더 밑에 규제하면은 물량이 더 줄겠죠. 더 줄면은 암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물량이 안 줄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행해도 돼요. 물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시행해도 돼요. 됐죠?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물량을 줄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논리로 분양가 규제하는 거죠. 저소득층들이 집 사기에 부담스러우니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평당 1,000만 원 한다고요? 평당 1,000만 원 맞나요? 적당한가 이게? 비싼 데가 그런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센 건 아니네. 이게 비싼 정도면 요 동네가 1,000만 원인가요? 둔산 요 동네. 아, 있기는 있어요. 거긴 어디예요? 여기 둔산이잖아요. 아, 여기인데 이제 더 1,000만 원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서울에 가면은 반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도 서민한테는 비싸다 이 말이야. 비싸다.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는 거죠. 800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수요자들은 어떻게?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고 시장에서는 추가 수요 나오고 당연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이렇게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줄여요.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는 건설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갈까요? 브랜드 네임 밸류가 높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겠죠. 돈 안 되면 이제 남는 기업들은, 이름 없는 기업들만 남겠죠. 그런 기업들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남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이런 기업들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급자재 사용하고 부실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여기는 투기적 수요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투기적 수요. 지난번에 여기 수업 들으실 때 그때 오셨었는데 지금 한동안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 투기적 수요자들이 남의 이름으로 10배까지 사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남의 사람 10명 걸 사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 자격은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10명 걸 집어넣는다고. 그 중에 하나라도 당첨되면 자기가 갖는 거고. 이면 계약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왜 저걸 붙여놓을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게 그거는 그런가 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붙여놓거든요. 청약통장 산다고. 그죠? 그게 그런 목적인가 봐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마지막 남은 마곡지구, 거기는 이제 저기 저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농지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MB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저거 한 거는 개발 제한구역 풀어서 한 거거든요. 개발 제한구역 풀어서 한 게 그게
그 우면산, 우면지구예요. 그 예술의 전당 뒤쪽에. 예? 무슨 사고? 예, 우면산. 그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쏟아진 그 반대쪽, 그 산 반대쪽이에요. 그쪽은 저쪽 서초 쪽이고, 그 우면산 반대쪽이 우면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과천까지 10분이죠. 강남까지도 얼마 안 되고요. 바로 넘으면 예술의 전당 나오죠. 예술의 전당 5분이면 가요. 예, 굉장히 좋죠, 위치가. 그러니까 주변이 가격이 5억인데 3억에 분양했거든요. 예, 60%로 했어요. 주변 시세 60%. 근데 거기서 솔직히 저도 넣었거든요. 넣는데 저 당첨된 줄 알았어요. 68번인데 67번이 당첨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운이 이런 운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38대 1이었어요. 38대 1. 제가 왜 안 됐겠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배로 집어넣었으니까 저는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맞지 않나요? 실수요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투기수요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2억 날아간 거죠. 2억 날아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이게 물론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건데, 아니 이거 3억짜리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게 저소득층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잖아요. 2억을. 그런 것보다는 그 오세훈 시장이 한 것처럼 장기 전세주택, 주변 시세 80%로 전세를 하다가 전세는 이제 또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장기로 할 수도 있지만 딴 데 이사 가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 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전세 주택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거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비닝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과열 양상이 있을 때, 너무 이제 과열 양상이 있을 때는 좀 죽일 필요가 있죠. 그럴 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담합 같은 거 할 때, 건설사가 담합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규제를 좀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일찍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이런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공급이 주는 거, 이거 공급이 주는 게 제일 문제예요. 공급이 줄면은 오히려 이 전매 차익이 더 커지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전매 차익이라 그래요, 이거를. 전매 차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자율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화를 하는 얘기는 시장 기능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서 거래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거래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지금 분양가를 올려서 물량이 더 만들어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전매 차익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은 사실 보세요. 이게 중고 가격이거든, 이게. 그죠? 이거는 새로 분양받는 주택 가격이잖아요. 새로 분양받는 주택 가격이 중고 가격보다도 더 쌉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2억 4천이 있으면 30평 신청할 수 있죠. 2억 4천. 2억 4천이면 30평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규제를 안 하면 이 사람은 몇 평짜리 집에밖에 못 살아요. 24평짜리 집에밖에 못 사잖아요. 규제를 안 하면. 규제를, 분양가를 규제를 해서 당첨이 된다면 말이에요. 당첨이 된다면 이 사람은 30평짜리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소비라고, 과소비. 24평짜리 집에 살 적당한 사람이 30평짜리 집에 살면은 과소비라고요. 이거 비용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예, 저도 지금 사는 집에 오기 전에 23, 4평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세 식구 살기에는 딱 맞죠. 세 식구 살기에는 23, 4평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뭐 겨울에 팬티 차림으로 있어도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해도 이게 난방비가 다 포함해서 관리비가 26, 7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34평에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사는 와야 되고 그 시점이 이사 와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집은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려고 25평짜리 신청을 하는 거 봤더니만 다 2대 1이 넘어요. 저는 운이 없어서 2대 1도 못 믿어요. 2대 1도 못 믿어. 아니 이거 38대 1은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그 이후에 한 번 더 넣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세곡동에 또 했어요. 우면 지구 말고 세곡 지구, 내곡 지구. 거기는 6대 1이었어요. 6대 1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25평짜리 했거든요. 여기, 거기, 저기, 삼성 레미안. 그 25평짜리요. 그 강변에. 안 될 것 뻔하다고, 이제 나는, 운이.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미달밖에 없는 거예요. 미달 확실한 거, 100%. 예, 미달인데 넣은 거예요, 미달. 30. 그러니까 값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겨울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 소금 굽듯이 뗀다 그래요. 그 미지근하게. 겨울에 다 긴팔 입고 이게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해도 난방비가 38만 원 나와요. 그 난방비 다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23, 4평짜리 사는 것보다는 냉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기 전에 집도 그 평형이 같은 평형인데 그 잠깐 임대로 살다가 지금 분양받은 집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같은 회사가 만든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는 40만 원 넘었어요. 첫 달에 첫해 겨울에는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비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리비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세 식구 사는데 그 어떤 때는 우리하고도 같이 자요 한 방에서. 근데 뭐 장롱도 있지, 책상도 있지. 근데도 한쪽 구석에 셋이 다 자요. 거실이고 나름 방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너무 과소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소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푸는 게 좋아요. 푸는 게. 풀면 이게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지면 어떻게 중고 가격도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전매 차익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자유로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건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신규 공급이 증가하면은 중고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전매 차익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투기적 수요도 사라지겠죠. 이래야 바람직하다고요. 이게 바람직하다고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자율화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자율화를 해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문제냐면 저소득층이요. 뭐가 올라가요?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은 당첨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그리고 당첨이 안 되는 거 거기에서 떠나서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첨 안 되면은 피 주고 사야 된다고.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 규제를 안 하면 천만 원에 사지만 규제를 하면 당첨 안 되는 사람은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안 좋다고.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규제를. 너무 과열 양상을 띌 때가 많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만 하고 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니까 뭘 해야 돼요? 임대료 보조를 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고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63쪽에 그 임대료 규제 효과 이렇게 해서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가시면 조세 기능과 조세 기책 있죠. 자, 여기서는 조세 기능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좀 체크를 해두세요. 부동산 자원배분 기능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 있죠. 그 자원배분 기능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은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세 정책은 이쪽 정책도 있고 저쪽 정책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에서는 조세 귀착
예,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죠. 비탄력적일수록은 더 부담이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요, 안 부담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이죠. 예, 근데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 달라지죠. 상대적 탄력도,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탄과 공탄을 상대적으로 다 봐야 돼요. 예, 함께 봐서 이쪽이 더 크면 수탄이 덜 부담, 수요자 덜 부담, 이쪽이 더 크면 공급자 덜 부담. 똑같으면은, 똑같으면 반반 부담이고요. 똑같으면 반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만 알아도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굳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대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초 균형 상태예요.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들은 조세를 부과한 만큼을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위로 올라간 이 높이가 조세 부과의 크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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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이 크기가 올라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가 바로 세금 부과한 크기예요. 근데 문제는 세금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세금은 이만큼 부과했는데 가격은 요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세금 부과했다고 그만큼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그만큼 거래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거래, 이 가격에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으로 떨어져야 이제 적당히 균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가격은 요만큼만 더 받으면은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옛날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보다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위가 원래 상태보다, 위는 수요자 부담, 아래는 공급자 부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니까 그래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덜 부담하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조세 부과는 수요자가 납부한 지불하는 세전 가격이 낮아지게 할 수 있다. 어렵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조세 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는 있어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위에 자기 부담하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눌러서. 그러면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예전에 지불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했는데 수요자가 더 싸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죠? 같은 가격에 사는 거는 상대방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세 부과 전보다 세후 수입이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세후 수입이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어요. 상대방한테 다 떠넘길 때. 그러니까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수는 없는 거고, 수요자 가격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거래량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는다고요. 거래량은. 됐어요? 네,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확인이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나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죠.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저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료 규제에서도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요. 됐죠? 네,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프를 그렸고요.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재산세가 정률세인 경우 정률세의 역진세적인 효과,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신수탄 중공탄 했죠. 그 신수탄 중공탄 때문에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근데 다른 조건은 같고 신규 주택 중고 중고 주택 하면 얘가 더 비싼 집이고요. 얘가 더 싼 집이죠. 여기에 정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똑같이 1%를 부과하는 것은 금액으로는 여기는 2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이죠. 여기 이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죠. 얘가 덜 부담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3대 7로 이렇게 부담한다면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얘가 덜 부담, 3대 7로. 됐나요? 중공탄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요자를 보라고, 수요자. 2억짜리 사는 사람은 이 60을 부담하고요. 1억짜리 사는 사람은 70을 부담하네요. 희한하죠? 뭐, 희한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탄력성 때문에 이런 거니까. 탄력성 작용 때문에 중고주택을 사는 사람이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1억짜리 사는 사람이 부담이 더 크다고요. 지금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는 표정이 지금. 아니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못 믿는 표정이에요? 탄력성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부담하고요. 신규주택은 공급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 덜 부담이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은 더 클지라도 얘가 더 클지라도 나눠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누진세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누진세. 누진세를 적용하면 여기 2% 적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400. 여기는 그대로 1%. 그럼 400에 3대 7 하면 여기는 120. 여기는 280. 이러면은 얘보다는 더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누진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누진세. 그러면은 신규주택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다음에 그건 뭔가 하면은 양도소득세 부과 동결 효과는 공급이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공급이. 공급 동결 효과예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하겠다 한 거예요. 양도소득 중과. 이게 2005년 8월 31일이에요. 831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전국의 수도권의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걱정이든 뭐든 하여튼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집값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 증가의 의도는 뭐예요? 의도.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죠.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다시 어떻게? 의도는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앞으로 2년 6개월만 지나면 돼요. 앞으로 2년 4개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07년 12월 19일이거든요. 2년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2년 6개월은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하면은 이미 예전에 샀던 사람이 문제예요. 예전에 샀던 사람이 양도 차익이 엄청 발생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놓으면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의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요. 앞으로 2년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물건 샀던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딴 데 가거나 뭐 팔거나 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 내놨던 사람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버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급의 동결효과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돼서. 됐나요? 이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뜻대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다음에 주택보조해서 밑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거의. 그 생산자 보조가 있는데 주택보조는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어요. 근데 그 생산자 보조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집이 부족할 때 그래요. 부족할 때. 왜냐하면 부족한데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없는데 그렇게 보조해봤자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만 올라가. 임대료만. 그러면 임대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다. 집을 많이 짓는 예,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예, 우리는 소비자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하면은 그리고 그 소비자 보조 중에서도 그 보조 방식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서도 가격 보조를 말해요.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요.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거든요. 바우처가. 쿠폰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임대료 보조는 깎아주는 거예요. 가격 보조. 예, 그랬을 때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임대료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가주택시장에 대한 효과는 중요도가 낮아요. 저가주택시장에 대한 효과가 중요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저가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저가주택시장이 기존의 균형상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또 단기 장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하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 공급자가 아까 요 똑같이 했죠. 아까는 이 가격이라고 했는 건데 뭐 임대료나 가격이 같은 거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어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맞나요? 기존 임대인도 혜택이에요. 기존 임대인도. 아까 이거 지역지구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해석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프는 똑같은 거예요. 기존 임대인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켜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이에요. 이 저가주택이잖아요. 저가주택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가주택 시장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이 하향여과 돼서 오는 거예요. 여기 공급 증가는. 여기 이만큼 공급 증가된 건 여기서 이만큼 하향여과 돼요. 하향. 그래서 지금 여기 임대료 보조에서 하향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얘는 신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축을 통한 공급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도록 이제 세놓고 원래 주인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향여과에 의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예,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쪽은 고가주택시장 여기가 고가주택시장에서는 하향여가 되면은 주택이 부족해지죠. 주택이 부족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건축업자가 봤을 때 또 돈이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뭐를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고가주택시장에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저가주택시장에서는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향 여과를 설명할 때 소득 증가, 지금 실질 소득 증가했잖아요. 지금 소득이 증가했죠.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 여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하향 여과가 된다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가주택시장을 좀 위주로 보시고요. 고가주택시장은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그래프나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뭐 위주로 보시라고요. 저가주택시장 위주로 보시라고요. 고가주택은 이제 그 과정에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곁다리로 좀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71쪽에 여과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 하향여과에 둘째 줄 보세요. 그 하향여과 둘째 줄 보시면 하향여과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이렇게 되잖아요.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밑에 상향여과의 그 세 번째 줄에서는요.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여기서 소득 증가잖아요. 근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라고 되죠. 여기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 증가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소득 증가가 조금 증가한 거예요. 여기는 소득 증가가 조금 증가하니까 평수 넓혀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향여과에서는 소득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아예 저가주택을 버려버리고 고가주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상향여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괄호 2번의 주거분리 개념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의 불량주택의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한 지문입니다. 불량주택촌의 형성은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여과현상에서는 39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돼요. 39페이지. 39페이지에도 여과현상에서 여기 시장론에서도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거는 독립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이 바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근데 그 주된 타겟이 행복주택은 그 직장인, 젊은 부부, 젊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쑥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거기 행복주택의 개념이 바로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거든요. 자, 그 목동의 유수지에다가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동의 유수지에다가. 그럼 이제 어떤 효과를 보는가 하면은 이 사적 시장의 효과예요. 그 유수지에다가 공공주택을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럼 공공시장, 이건 공적시장 또는 공공시장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만약에 지었다. 계획대로. 그게 목동에, 거기 지금 그 목동 운동장 옆이에요. 그 왜 넥센하고 넥센 홍구장이 목동 야구장이죠. 맞죠? 그 넥센 그 홍구장 바로 옆에 유수지가 지금 그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밑에는 유수지고 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덮여 있어요. 지금 이미 덮여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이제 저걸 올리겠다는 공용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근데 거기에 짓는다 치면은 그 목동 인근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어서 공급하면은 여기 더 싸게 공급할 거 아닌가요? 더 싸게 공급하면은 이렇게 싸게 공급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는 40, 여기는 50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격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시장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그럼 수요가 어디까지 감소할까요? 여기까지. 예, 여기가 4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진다고요. 얼마가 될 때까지? 40 될 때까지. 그러면은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이죠. 기존 공급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을 보죠. 손실. 50은 받아야 되는데 40밖에 못 받으니까. 자,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공시장으로 갖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임차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요. 아까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혜택 보는 것처럼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임차인이 혜택 보는 셈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자,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공급자들이 얘네들이 머리가 장식이 아니죠.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면 이 말이 공급을.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정상 이윤이 회복이 돼요. 정상 이윤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여기 있는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갖는 사람만 혜택 보고 여기 있는 사람 혜택 못 보고 여기서도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임대료 규제에서 이중 가격과는 다르죠. 저기서는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이중 가격이고 여기서는 공공시장 가격과 사적시장 가격의 임대료 이중 가격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혜택 못 보는 거예요. 얘가 장기적으로 혜택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임차인이 단기적으로는 모두 다 혜택 보고 맞나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합창하듯이 증가라고 했을까? 장기적이 이거 장기적은 이점 말하는 이점. 장기적은 이점이잖아요. 단기, 장기. 장기적으로 줄잖아요. 왜 이만큼 줄겠어요? 이만큼 여기서 늘은 만큼 이게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게 줄잖아요. 지금 여기 공급 줄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 주는 게 왜 이렇게 준다고요? 이게 많이 생긴 만큼 빈집 늘었던 게 돈 안 되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늘은 만큼 이쪽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불변이라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집이 남아도는 현상이죠. 단기적으로 남아도는 현상이죠. 이럴 때 조세를 부과하면은 조세가 임차인한테 잘 증가될까요? 안 될까요? 증가가 잘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이 말이에요.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결국은? 같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모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그래프로 해결이 다 되고요. 73쪽의 선분양 후분양은 이제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 번 정도 문제풀이 할 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약집에다 참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 것들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주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 일주일에 못 끝내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다음 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